예, 어제 저는 이 아하수에로 왕이 배설했던 잔치의 의미를 이제 이 하나님 없는 인생의 그 특징을 담고 있다. 그러면서 이세 가지 단어, 자기 과시, 허영, 또 분노, 이세 가지 단어로 하나님 없는 인생의 특징을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없는 인생의 또 다른 한 특징이 뭐냐 하니까 화려합니다. 자기 과시, 또 사치, 허영, 이런 겉보기에 화려한 것으로 시작한 인생이지만 그 마무리는 허무와 울분, 분노, 이런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특징이다. 그렇게 어제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저는 이런 점에서 자꾸 이그 에스더 1장에서의 아하수에로 왕이 배설한 잔치를 보면서 그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그 참여한 가나 혼인잔치가 자꾸 대비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따가 우리가 이번 주에 살펴보겠지만 이 에스더서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잔치가 많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잔치가 인간의 잔치, 이 아하수에로왕이 배설한 인간의 잔치와 하나님의 잔치가 대비되는 것이 이게 에스더서인데요. 그런 맥락에서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참여하고 계시는 가나 혼인잔치, 이 가나 혼인잔치하고 아하수에로왕이 배설한 이 잔치하고 이게 자꾸 마음에 대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평소에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주님이 계신 인생은 예수님이 참석하고 계시는 가나 혼인잔치와 같은 인생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인생의 특징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갈수록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내용 다 아시잖아요.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난감해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바꾸어 주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맨 처음에는 인간이 만든 포도주를 그 하객들이 마시며 즐거워했는데 갈수록 뒤에 갈수록 마무리할 때는 예수님의 기적의 포도주를 마시는 그것이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게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예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가나 혼인잔치의 포도주 잔치집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갈수록 좋은 인생. 처음에는 내가 내 인생을 해보려고, 내가 내 인생을 견인하려고 애쓰면서 수고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우리 인생의 마무리는 예수님의 기적의 포도주,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주시는 그 기적을 맛보면서 즐거워하는 인생. 그래서 제 자신이 종종 그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를 떠올리면서 정말 제 자신이 그런 인생인 것 같아요. 제가 저를 돌아보면은 10대 때 저의 모습, 20대 때 저의 모습, 30대, 40대, 50대 돌아가면서 제 인생이 정말 가나 혼인잔치 같은 인생 같아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은 주님이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아하수에로 왕이 배설한 그 잔치는 처음에는 자기 과시와 허영으로 화려하게 시작을 했는데 그 마무리가 참 초라하기 짝이 없는 허무, 울분, 분노로 마무리를 짓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가나 혼인잔치와 같아가지고 처음보다 나중이 더 복되고 처음보다 나중이 더 향기롭고 그래서 여러분 저를 보면은요 20대 때 저보다 지금이 제 인생이 훨씬 향기롭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새벽이라서 반응이 없는 줄로 제가 알겠습니다. 전제 인생이 20대 때보다 30대가 훨씬 더 매력적이었고요. 오죽 매력이 없으면 제가 장가를 그렇게 늦게 갔겠습니까? 하여튼 매력이 하나도 없었던 인생이 40대로 갈수록 50대로 갈수록 제 60대는 또 얼마나 또 매력적이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은 갈수록 향내나는 포도주 같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이그 에스더서를 살펴보면서 제가 그 가지게 된그 느낌이고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은 사실 이 하나님 없는 인생의 특징이 자기 과시, 또 허영, 또 분노 이런 단어로 점철된다 그랬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없는 인생이 자기 과시, 허영, 또 분노 이런 것으로 마무리될 수밖에 없느냐? 이유는요, 삶의 중심이 없어서 그래요. 제가 우리 그 교회 목사님들에게, 교역자들에게 종종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목회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중심점을 잡는 거예요. 그 볼펜을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그 도화지 같은 데다가 중심을 한번 딱 잡아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 옛날 그 미술 시간에 그 만들지 않습니까? 그 원 그리기 이런 걸 해보면은 중심이 딱 잡혀 있으면은요, 원이 이렇게 작든지 이렇게 크든지 상관이 없어요. 혼란이 없습니다. 서른 몇 명으로 시작한 분당 우리 교회가 2만 명이 모이는 교회로 바뀌었지만 중심에 혼란이 없는 이유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중심을 잡아주시기 때문이에요. 이 중심이 딱 있으면은 원이 아무리 커져도 혼란이란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중심이 없는 인생은 이게 원이 조금만 커지면은 막 난리가 나잖아요. 혼란스럽잖아요. 왜 하나님 없는 인생이 자기 과시, 허영, 분노, 그래서 결국은 격분해가지고 자기도 망하고 남들도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이 중심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에스더서를 살펴보는 첫 스타트에서 자기를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이 중심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별 혼란이 없는 고요한 인생으로 살아갈 때도 이 중심이 나를 견인하고 막 외부의 어떤 유혹과 공격과 또 위기가 찾아올 때도 이 중심이 있어서 약간 흔들리다가도 이 중심이 다시 자기를 바로 세워주는 이 중심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걸 참 점검해야 되는데 제가 이 아하수에로 왕을 보면서 발견한 게 뭐냐면은 또 많은 주석가들이 분석하는 것도 아하수에로 왕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라 그러면 그는 중심 없이 그때그때 자기 감정에 따라가지고 그냥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 인물, 이게 아하수에로 왕의 특징이에요. 이제 앞으로 그걸 살펴보게 되겠는데요, 막 뭐든지 적극적이에요. 막 사람 세우는 것도 적극적이고 또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도 적극적이고. 왜? 중심이 없으니까. 이게 오늘 이 시대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나 혼인잔치,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런 가나 혼인잔치 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그냥 그 향내는 포도주 얻어마시기 위한 것만이 아니고요, 주님이 계시는 인생은 인생의 중심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인생의 중심축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셔서 원이 아무리 커져도, 또 하나님이 나를 작은 이런 분야에 맡기셔서 작은 원을 그릴 때도 한결같은 이 원칙을 가지고, 그래서 변함이 없어요. 저는요, 내 생애에서 제일 많이 듣고 싶은 저에 대한 평가는 이거예요. 어이, 목사님 참 변함이 없으시네요. 전 이 말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면류관이라 생각합니다. 서른 몇 명으로 목회하실 때나 이렇게 큰 교회를 목회하실 때나 목사님은 도대체 변하는 게 하나도 없으시네. 전 그 얘기를 듣는 게 가장 큰 면류관이라 생각합니다. 왜 변하는 게 없을까요? 원이 이렇게 커지거나 원이 이렇게 작아지거나 변할 수 없는 건 중심축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을 보면은 중심이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때 적극적인 그런 감정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자, 1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그 다음에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도다. 뭐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인간이 감정의 동물이니까 막 그냥 막 순간적으로 욱해가지고 막 격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 중심이 없다는 게 뭐냐면은 그렇게 그 아무것도 아닌 일, 그 자기가 격분해가지고 일어난 그 일을 통제를 못하니까, 중심축이 없으니까 그 일로 자기 아내 왕후를 버리는, 그 폐위시키는 어처구니 없는 자리로까지 몰고 가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키는 이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이 아하수에로 왕을 보면서 딱 대조되는 인물 하나가 확 떠오르는 거예요. 누굴까요? 다윗도 왕 아닙니까? 이 다윗과 아하수에로 왕의 근본적인 차이가 이 중심이 있고 없음이에요.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던 다윗의 모습을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랜 세월 사울왕의 위협 속에서 고통당하던 인물이 다윗인데요, 이제 사무엘상 24장에 보니까 이 엔게디 광야라는 곳에서 이제 절호의 기회가 왔어요. 다윗이 이제 그 원수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 24장 4절을 보니까요,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라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그돗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행동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다음 5절에 한번 보세요.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여기 나오는 이 찔려라는 단어는 원어로 낙하라는 단어인데요, 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영어로 치면 이 비트, 우리말로 하면은 이 치다, 두드리다, 이런 기본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자, 다윗이 지금 자기 본능대로 하자면은 뭐 생각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눈앞에 원수가 지금 앉아있는데 내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이 뭘 생각하고 자시고 합니까? 바로 목을 날릴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다윗이 그 사울을 그런 식으로 자기 감정에 의해 가지고 사울을 죽이는 이런 일을 할 수 없었던 것은 왜 그랬다고요? 그 마음속에 다윗의 마음이 찔려, 낙하, 피트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계속 두드리시는 거예요. 뭐라고 두드립니까? 너 감정대로 하면 안 돼. 너 일시적인 감정대로 행동하면 그 후회하게 돼. 일시적인 감정으로 원수라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면 안 돼. 하나님이 그 마음을 비트 계속 두드리시는 거예요. 계속 두드려가지고 다윗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두드리심으로 말미암아 감정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날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 세상 사람 아니에요.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아는 미국에 저랑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 그 아이가 사춘기가 돼가지고 딸아이가 계속 그냥 세상적인 이런 것들을 부러워하면서 야단치면은 아빠, 모든 에브리바디가 다 그래요. 에브리바디가 다 그래요. 그 전체를 영어로 하면 좋겠는데 에브리바디가 다 그래요. 에브리바디가 다 계속 그렇게 항의하니까 그 아버지가 그 딸에게 해준 말이 뭐라 그랬습니까? 얘야, 너는 에브리바디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에브리바디가 아니야. 넌 하나님의 사람이야. 아, 저는 그 목사님의 그 권면의 말씀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온 세상이 지금 자기 충동대로 하고 내키는 대로 살아가고 이 뭐 가정이고 뭐고 없어요. 뭐 불륜 뭐 그런 단어가 요새는 뭐 결혼했거나 말거나 뭐 그냥 뭐 좋은 사람 생기면 뭐 마음을 거기다 내던지고 이렇게 그냥 멋대로 행하는 이런 시대에, 중심이 없는 시대인데,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그 어떤 이런 다윗과 같은 일이 여러분 앞에 발생될 때 하나님의 두드림이 있습니까? 계속 하나님의 두드림. 저는 사람이 정답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요, 목회를 하는 가운데 제가 옥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정답을 내가 보고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회를 하다가 보면은 이제 좀 인간적으로 눈만 한번 살짝 감으면 야, 이렇게 하면은 참 좋은 일들, 세상적으로 이게 참 이름이 드러나고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종종 맞닥뜨리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번에는 정말 눈 한번 찔끔 감고 내가 한번 그렇게 세상적인 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기울면은 제 마음에 이 하나님의 두드림, 여기서 말하는 낙하, 이게 계속 제 마음을 두드려요. 네가 정답을 알잖아. 네가 정답을 아는데 그렇게 행동하면 돼? 네가 정답을 알고 있으면서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계속 제 마음을 두드리시기 때문에, 아휴, 그러고 제자리로 돌아오는 게 이게 목회예요. 오늘 첫날 여러분, 우리가 아수르 왕의 이 중심 없이 자기 감정에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을 보면서 우리는 아수르 왕의 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갖고 살아가던 이 다윗의 모습,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에게서 날마다 경험했던 이 낙하, 그 마음이 찔려, 이 비트, 치다, 두드리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조금만 그 중심에서 어긋나기만 하면 계속 하나님의 두드려 주심이 경험되어지고 느껴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게 세상 사는 데는 좀 불편해요. 그래서 저는 어떨 때 막 정치하는 어떤 목사님들이 진짜 부러워요. 저렇게 뻔뻔스럽게 그냥 천인 공노할 짓을 하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정치하는 것을 보면은 그 강심장이 저는 진짜 부러워요.
저도 저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잠깐 천국 가서 한번 하나님께 깨지고 이 땅에서 내가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다면 나도 좀 저런 사람처럼 살면 좋겠다는 충동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지금 새벽이라서 제가 혼미해서 말이 헛나왔는데요. 뭐 그런 걸 부러워하는 건 아니지만 뭘 말씀드리고 싶은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두드름이 있는 인생은요, 세상 사는 거는 진짜 불편해요. 뭐 그냥 뭐 다른 사람들은 이 정도는 이거 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의 두드리심이 있으니까 이것도 못하고 살아가는 게 이 땅의 인생인데요. 저는 이 새벽에 이 불편함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윗이 가졌던 특기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이 낙하라는 단어가 또 한 번 더 나오는 구절이 사무엘하 24장 10절인데요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여기 나오는 다윗이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이게 또 낙하예요 이게 낙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인구조사하는 게 이게 도덕적으로 무슨 문제입니까 이게? 그리고 또 이게 설령 영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이라 치더라도 누가 왕 앞에 가가지고 그 이야기를 감히 그것을 그렇게 건의하고 지적할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다윗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이라는 걸 어떻게 이걸 감지할 수 있게 됐냐고요? 그게 하나님의 낙하가 작동이 됐기 때문에 그 마음의 자체가 하나님의 두드리심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낙하, 하나님의 두드리심 이거 회복되는 이번 특별 새벽 부흥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어느 자료에 보니까요 하버드 대학의 그 테일러 박사라는 분이 이 분노나 또 부정적인 감정의 그 내용들을 그 다룬 그 글을 봤는데요. 이분이 이제 그 전문가 아닙니까? 이 전문가가 하는 말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분노의 감정을 느낄 때, 인간이 누군가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느낄 때, 혹은 마음의 분노가 일어날 때, 바로 이 분노의 감정, 또 부정적인 감정의 수명이요. 90초래요. 90초. 우리가 화를 내는 순간에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온몸의 혈관으로 다 퍼져나가는데 이게 90초면은 다 사라진대요 이 호르몬이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어떤 일로 이렇게 화가 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어떤 일 이렇게 확 이렇게 화가 나면은 혈관으로 그 분노 스트레스가 쫙 뻗칠 때 그게 느낄 때가 있잖아요 얼굴이 확 달아오르거나 하는데 그런 분노가 느껴질 때 이 생성되는 분노 호르몬이 90초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뭘 이야기합니까? 90초마다 내 안에 새로운 분노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내버려두면 분노 사라지는데 90초 만에 자꾸 분노를 내가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분노가 지속이 돼서 아수에르 왕 같은 경우는 90초마다 일어나는 분노를 지속시켜가지고 그 분노가 왕위를 폐위시키는 자기 아내를 버리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자리로 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 없는 인생에게는 이 하나님의 두드리심, 이 비트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통제 없이 그냥 자기 감정이 내키는 대로 행동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여러분 이 하나님의 통제가 없는 인생의 결정적인 결함 이제 한 세 가지를 이제 간략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하는데요. 자, 첫째. 이 하나님의 통제가 없는 아하수에르 왕의 모습에서 발견하는 인생의 결함 첫째, 책임 전가입니다. 책임 전가.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하수에르 왕이 지금 자기 아내 와스디에 대하여 격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냉정하게 말해서 지금 이 아하수에르 왕의 이 분노가 이게 정당한 분노입니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이런 일이 생긴 원인은 자기가 제공한 거 아닙니까? 자기 아내를 고귀한 한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자기 과시용으로 언제든지 불러들일 수 있는 그 물건 취급하는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미숙한 요구를 거절하는 그 아내의 태도를 존중해주지 않는 미숙함에서 이런 격분이 생겨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은 그 모든 책임을 자기 아내에게 다 전가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의 가장 강력한 특징 중에 하나가 책임 전가예요. 한국 사회가 이렇게 비난이 많은 거 이게 영적으로 지금 죽어있다는 증거예요. 책임 전가.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만할 때는 자기 아내에 대하여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기뻐했던 부부 관계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나니까 제일 먼저 나온 반응이 책임 전가 아닙니까? 창세기 3장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께 책임 전가, 그 여자 하와에게 책임 전가. 아, 당신이 이 여자 만나게 한 거 아닙니까? 어? 저 여자가 나보고 먹으라 그래서 내가 먹은 거 아닙니까? 내가 무슨 잘못입니까? 이게 아담의 변명이에요. 그 다음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면 모든 건 다 뱀 잘못이에요. 그러면 모든 건 다 마귀 잘못 아닙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어떨 때는 마귀도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지가 잘못해놓고 알아서 모든 건 다 마귀의 유혹 때문이라고. 유혹하기 전에 자기가 알아서 키워놓고 왜 이런 말이 튀어나왔을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책임 전가. 그래서 지금 내가 영적으로 내가 얼마나 충만한가를 점검하는 잣대는요, 나는 얼마나 남을 향한 원망이 많으냐, 나는 남을 향한 원망이 얼마나 지금 사라지고 있느냐, 이게 잣대 중에 하나예요. 건강한 가정 안에 하나님이 가정의 중심을 잡아주시면 그 가정에 다윗처럼 낙하가 작동되는 가정 안에는 책임 전가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통제가 없는 인생의 결정적인 결함, 대화하지 않는 태도예요. 13절에서 왕이 사례를 하는 현자들에게 묻되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지금 여러분 근본적으로 문제는 부부 사이에 일어난 거 아닙니까? 자기 아내를 동원해서 그 미모를 자랑하고 싶었는데 거기에 협조해 주지 않은 그 아내 때문에 화가 났으면 왕이고 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침실에서 대화를 통해서 당신 왜 그랬냐고, 어? 내 당신의 미모를 좀 뽐내고 싶었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웠냐고. 그러면 당신이 나를 그런 식으로 인격으로 대하지 않고 뭐 물건으로 취급해서 옳은 거예요? 대화로 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의 중심이 없음이 뭐예요? 그 문제의 근본적인 상대방인 자기 아내와 이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고 그 문제를 어떻게 찾아갑니까? 여기 나오는 그 현자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여기서부터 어긋난 거예요. 제가 에스더 4장을 읽어보다가요 바로 이 모습하고 너무나 대조가 되는 에스더의 모습이 발견이 되는데요. 나중에 이제 이거 다루겠지만 에스더 4장에 보면은 에스더와 사촌오빠 모르드개 사이에서 이제 이런 의견이 달라지는 일이 일어나요. 자 에스더 4장 4절입니다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개에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의견 충돌이 나요. 모르드개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지금 우리 1장에서의 상황과 좀 비슷하잖아요. 그랬더니 에스더의 태도를 보십시오. 바로 그 다음 5절입니다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에스더가 왕의 음영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개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지 알아보라 하매. 이 구절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이게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는 가정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잣대예요. 오늘 여러분 부부 관계에서 그 남편이 미숙해서 문제가 아니고 아내가 미숙해서 문제가 아니고 사단은 대화를 단절시키는 거예요. 사단은 책임 전가를 통해서 저 인간하고는 말 상대가 안 돼. 저 인간하고는 대화를 안 돼. 대화 100번 해도 저게 바뀌어? 오늘 여러분 가정에서 어떤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된다고 한다면 그 배후에는 대화 부족. 사단이 그 대화를 방해하고 있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느 기사에 보니까요 우리나라 부부 평균 대화 시간이 하루에 30분도 안 된대요.
뭐 이건 우리 다 아는 이야기인데요. 그 머리 기사가 참 재밌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부부 평균 대화 시간 하루 30분도 안 돼. 그 다음에 보세요. 38% 묵언 수행 중.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더 재밌는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어느 기자가 쓴 글인데요. 이혼 법정 앞에 대기실에서 이 기자가 가만히 보니까요. 이혼 수속 중에 있는 부부들에게 강력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대화가 부족, 대화 부족. 그래서 뭐 조사하고 다 해봤겠죠? 왜 이혼하게 됐습니까? 뭐 왜 이혼 생각했습니까? 다 조사했는데 공통점 하나가 대화 부재였대요. 근데 이 기자가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그 다음에 이 기자가 신혼여행 떠나는 신혼부부들 공항으로 가가지고 신혼부부들을 가지고 조사를 했더니 그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신혼부부들의 공통점. 하루 3시간 이상 대화한다가 신혼부부들의 공통점이에요. 우리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묵언수행 중? 처음에는 안 그랬잖아요. 왜 하루 3시간 이상 대화하던 그 신혼 때에 그 대화가 이렇게 죽었을까요? 저는 이게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부부 간에 그것을 가지고 소통하고 대화하고 이걸 풀지 않고 현자를 찾아가게 만드는 이것. 오늘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을 들여다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하나님 없는 인생의 치명적인 연약함. 고집불통, 고집불통. 12절에서 이제 그 왕이 자기 아내 와스디에게 분노하게 되면서 시작된 이 문제점이 이제 그 당사자인 자기 아내와 대화하지 않고 현자를 찾아가가지고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 여기서부터 이게 확대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발견한 정말 중요한 단어 하나를 발견했는데, 자, 14절을 한번 보세요. 그때에 그 현자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그때에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이 현자들은요, 아수르 왕에게 정답을 말해준 게 아니고요, 왕의 눈치를 살피면서 왕이 듣고 싶은 말을 해준 거예요. 헤어지소서, 폐위시키소서. 그러면서 쭉 달아주는 그것들은 하나의 구실에 불과해요. 이미 그 왕은요, 현자의 말이 하나님 앞에서 옳았기 때문에 그 길을 따른 게 아니고, 이 왕은 이미 마음으로 이 여자 끝내기로 버리기로 결심한 거예요. 이미 마음의 결정을 다 해놓고 현자를 끌어들여가지고 합리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것을 명시하는 거예요. 그때에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이게 하나님 없는 인생의 특징이에요. 고집불통. 이미 모두가 다 자기 인생의 결정이 다 돼 있습니다. 그 기준의 잣대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면서 자기 행동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현자를 끌어들이고 있는. 오늘 우리 기도할 때 너무나 굳은 이 마음을 성령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가 얼마나 고집불통인지 알아? 어? 네가 부부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건 이미 형성된 네 고집 때문이야. 이게 깨달아지기를 바라게.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책임 전가, 대화하지 않는 태도, 또 고집불통의 태도.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는 이 하나님의 통제가 없는 인생의 특징인 책임 전가에 문제가 없습니까? 날마다 이렇게 그 분노가 생기는 분 계시죠? 날마다 울분이 많은 분 계시죠? 오늘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들여다보세요. 나의 이 분노는 이게 정당한 것인가? 이 나의 이 울분은 아수에로 왕과 같은 울분 아닌가? 책임 전가 아닌가? 두 번째,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사단에게 놀아나는 것 중에 하나, 대화하지 않는 태도. 뭐든지 내가 옳기 때문에 대화하지 않는 태도.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하나님, 나는 한번 마음이 결정하면 누구 말도 듣지 않는 이 고집불통. 그래서 내가 이게 마음을 열고 그 상대방 말에 내가 영향을 받으려고 대화하는 게 아니고 이미 그렇게 자기는 다 결론 내려놓고 이거를 합리화시키기 위하여 현자들을 끌어들이는 이 아하수에로 왕과 같은 태도가 없습니까?
아픈 마음으로 이것들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결론적으로요, 이 일을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있는 우리 내면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낙하 두드려 주시는 은혜가 이 새벽에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인데요, 하나님 앞에 우리 소리쳐 부르짖으며 열정으로 주님을 이렇게 구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열정을 다해서 우리 첫 시간 첫 찬양 주님 앞에 이렇게 부르며 나갑니다. 우리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바로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임하시었어.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영광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아멘.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시어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바로 이 시간 주님 나라 영광 할렐루야. 자 여러분, 제가 아까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중심축이 있는 인생이고요, 또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가나 혼인 잔치집 같은 인생이에요. 갈수록 더 좋아지는 인생이에요. 왜 갈수록 더 매력이 생깁니까? 내 안에 이런 연약한 책임전가 대화하지 않는 태도 고집불통의 태도 이런 것들이 주님 앞에서 하나씩 하나씩 교정되기 때문에 갈수록 향내나는 포도주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전에 말씀드렸죠. 이 물컵의 반은 물이고 반은 공기인데 공기 빼내려고 윤리 도덕 다 동원해도 공기 없어지지 않아요. 이 자리에 성령으로 채워 넣으면 공기는 저절로 다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 영광 할렐루야 후렴부터 기뻐 부를 때에 하나님 이 자리가 천국 잔치 가나 혼인 잔치 우리 같은 이런 구정물 같은 인생을 향내나는 포도주로 바꾸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있는 영적 잔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편으로 기쁨으로 한편으로 비장함으로 우리 이렇게 찬양합니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아멘. 선포하십시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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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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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예수의
구원이 되시네. 구원이 되시네.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 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전에 다시 한번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말은 나의 심령 위에, 내 말은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단비 내려 갈망합니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금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 첫 시간 주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저를 따라 선포하고, 하나님 아수르 왕이 배설한 잔치집 같은 이 세상을 사는데 아버지 내 심령은 예수 그리스도가 동참한 가나 혼인잔치 같은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시간 책임 전가를 내려놓고, 대화하지 않는 태도를 내려놓고, 고집불통의 태도를 내려놓고 잔치집 같은 인생 되기 원합니다. 저를 따라 선포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기도의 문을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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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는 아수에로 왕이 아버지의 배설화 잔치 같은 인생, 아버지 이제는 그런 세상입니다. 하나님 아수르 왕의 대설한 잔치는 아버지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자기 가심을 시작하지만 그것은 꿈으로 끝나고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 울고가 붙도록 끝날 수밖에 없는 잔치입니다. 예수님의 가나 혼인 잔치, 예수님이 동참한 아버지 아름다운 잔치,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신 주님의 은혜의 잔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은 가나 혼인 잔치 같은 인생 되기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그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그 은혜로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내 몸 안에 심령을 가지고 나오는 우리 심령 속에 아버지여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아버지와 주님 만나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만나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마음을 두드려 주시옵소서. 다윗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여 혼미한 길로 나아갈 때 내버려두지 마시고 그 마음을 두드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마음을 두드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위과 같은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놓인 인생, 하나님이 그 중심 축을 이루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우리 다 자리에 앉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는 인생,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 말지어다. 주가 하나님 되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이 아침에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순도 높은 사랑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옷만 다하여. 사랑합니다 내 옷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이 새벽에 하나님께 영광.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어찌하여야, 어찌하여야 여러분이 구원의 감격, 그 크신 은혜, 그 크신 갚으리, 은혜 갚으리. 무슨 말로서, 무슨 말로서 그 사랑,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참 감사하리요. 하늘의 천 천사라도,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의 마음 여러분이 감격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 있음은,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내 온 심령이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하여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사랑하신 주. 자, 이제 우리 중보기도 하나님 앞에 드릴 때가 왔습니다. 기도 카드를 다 손에 드시고요. 이제 이 세 겹줄 기도짝 함께 오셨으면 그 세 분이서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시고, 혹은 그렇게 함께 오지 못하셨으면 이 카드를 손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세 겹줄 기도짝이 없으신 분들은 오늘 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한국교회를 위하여, 또 내 가족을 위하여,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이름 불러가며 중보기도 할 텐데요, 특히 우리 기도할 때 가정과 사회를 위해서 수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사회 전체 도덕윤리가 무너진 이 한국 땅에 주님, 이 땅의 가정과 사회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애쓰고 몸부림치고 있지만 역부족이에요. 주님, 조국교회를 말씀과 성령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상처와 불신, 갈등, 남북이 대처하고 있는 깊은 이 골 가운데 주님, 생명의 복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카드 손에 들고 저를 따라서 한번 선포하시고 주님 앞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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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 앞에 아버지여 내어놓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아버지의 수도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국교회를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조국교회를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성령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이 사회와 이 민족, 아버지, 이 사회 전체가 도둑이 무너지고 윤리가 무너진 이 시대, 아버지, 우리 깨어진 가정가정들마다 주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주여,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진리의 빛을 비치셔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가르침마다 돌아온 죄악들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죽음을 죽어져라. 이 땅에 수많은 예수님의 일을 알려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아버지 앞으로 달려가옵소서. 주님,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아버지, 주님,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주시네. 이 땅을 영원한 아버지의 마음을 주여 해보시게 주시고, 이 땅을 영원한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늘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그의 마음대로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능력을 이나가는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아버지 주여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땅의 교회를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표시 주의 나라와 민족을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주여 아버지, 교회를 원하는 주여 아버지, 주여 불쌍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나라가 옆에 세우고 주님을 주님을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신 주님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붙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 가정들을 주님 붙잡아주시되 아버지 깨어지고 분열되어가는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분열되어가는 이 가정 속에 대화가 단결되고 성경의 단결